동생이 4월 10일? 11일. 4월 11일에 한국으로 갑니다. 저 갑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씁쓸하네요. 구라예요. 오늘은 화장을 좀 하려고요. 요 근래 한 일주일 정도를 집에서 안 나가니까 화장할 일이 없잖아. 이제 누추한 모습에 적응이 되는 거지. 무언가를 할 맛이 안 나서 오늘 마음도 좀 다질 겸 화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밖을 나가서 뭔가를 찍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진짜? 지원이가 가면 제가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신경 쓸게한두 가지가 아니고. 산 같아. 밥이 거기 막 원정 가기 전에 먹는 맛있는 반찬 같아. 돌쇠밥 아니야, 돌쇠밥. 어머. 야, 내가 김치찌개 하나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시간이 항상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 시간은 너무 빨라. 셋, 넷, 하나. 아, 진짜 하지 말라고. 하나, 둘. 언니, 제발 좀, 제발 좀. 뭘? 아, 나 해야 된다고. 해야 돼, 나 운동할 거야. 야, 언니, 그렇게 때려도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아, 빨리, 어? 언니. 자꾸 엄청 되잖아. 돼요, 안 돼요. 대답해보세요. 정말 인성이. 어쩌겠어, 내가 품어줘야지. 내 동생인데. 2분 남았어. 추워. 예분 남았습니다. 점점 들리기 시작하죠? 이게 쩍긴다. 멀리서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7시마다 이제 시간 정해놓고 이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아요. 9시부터 11시까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나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안 나와도 된다고 해가지고 나갈 일이 또 사라졌어요. 오랜만에 나가나 했는데 자는 자신을 믿지 못하기에 결핍을 숨긴다. 우리 엄마가 항상 나한테 허영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했었는데. 밥 먹어야 돼. 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짧은 일정은 나도 처음이었어가지고. 근데 내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내가 자기 전에 내가 일어났다 내가 피드백이 와 있는 거야. 쉴때 없이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네 미간이 아주 넓구만. 자네 이목구비를 제외한 얼굴 면적이 아주 넓구만. 자네 입이 왜 이렇게 작은가? 아, 피부 왜 이렇게 칙칙하냐? 그럼 저는 마트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줄을 서서 들어가네요. 곧 내 차례다. 안에 보니까 안에 사람은 별로 없는데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재기는 끝났나 봐요. 물건이 다 채워져 있어. 우유도 많이 채워져 있고, 계란도 가득 채워져 있고요. 냉동식품도 되게 많아요. 전보다는 마스크 쓴 사람이 많아졌어. 응. 테이블씨 왔는데, 여기도 줄 서서 기다려야 돼. 안에 사람이 빵빵 비어있는데도,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온 곳들이 다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나 봐. 씻고,
집에 왔습니다. 아니 집에 와서 씻고 나왔어요. 오, 너무 못생겼다. 어머, 이거 너무 못생겼네. 짠! We haven't decided where to meet yet. 그녀는 1년 더 공부하기로 했어. She decided to study one more year. 그럼 we haven't decided where to meet yet. 우리는 아직 어디서 만날지 결정을 못했어? 오, 미친. 대박 아니야? 어, 맨 마지막 거 이야? B-O-O-K. 어. ST. 어. ST. 또? 오. 나는 보통 라면을 먹는 이유가 라면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라면죽을 먹고 싶어서 사실 라면을 먹어요. 살짝 그런 느낌이죠. 뭐 우리 닭갈비 먹으러 가도 볶음밥 꼭 먹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볶음밥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한 입. 커피를 만들어 봅시다. 커피를 이렇게 다 타왔고요. 얼음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 얼음은 못 썼어요. 오늘 케이크 달아? 아니, 안 먹었어. 엄청 잘 나왔나? 집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고향이 속초예요. 근데 확진자가 이번에 하나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분 확진자분이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넘어와서 자가격리를 2주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3, 4일을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무슨 민폐예요, 그게. 지금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유학생분들 아니면 워홀러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위생관리도 신경 쓰는 동시에 자가격리도 열심히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